광주역과 광주 송정역을 오가는 광주선 셔틀 열차가 노후화로 오는 12월 18일부터 폐쇄됩니다. 김서궁 광주시 교통국장은 오늘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당초 현재 셔틀 열차 대신 도입할 예정이었던 신형 전기동차의 1년 운영비가 60억 원에 달하는 등 비용 부담이 커서 셔틀 열차를 폐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셔틀 열차 폐쇄에 따라 시민들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홍보하는 등 향후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